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제가 먹을 거는 수박입니다. 수박. 여러분들 수박 많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박을 못 먹었었는데 그때 상한 수박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한번 제대로 먹어봅니다. 빨리 먹기인가요? 아니요. 저는 빨리 먹기나 많이 먹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겁니다. 여러분, 수박 여러분 어떻게 써시나요? 대부분 요렇게 요렇게 썰잖아요. 제가 좀 수박을 효율적으로 써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이미 지금 이렇게 썰어져 있어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반을 좀 이렇게 해서 썰어볼게요. 이렇게 좀 세워가지고 절반을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서 할게요. 아, 진짜요? 수박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썰었습니다. 썰었는데, 얘는 일단 좀 여기다가 하나 좀 놔두고, 안쪽에다 좀 이렇게 놔둘게요. 좀 놔두고, 요거부터 썰어봅니다. 원래는 이제, 요 꽁다리가 없어서 굳이 그렇게 안 썰어도 되긴 하겠다만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맛있게 보이게끔 일단 썰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제가 수박 하나를 제대로 사갖고 오면은 그때 효율적으로 써는 걸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짜자자자자잔, 짜자잔. 잔잔잔잔잔잔. 이 정도면 없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도 이 정도면 없는 거거든요. 비영 남자님,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달다. 여러분, 얇아서 먹을 수 있어요. 전 ASMR은 아닙니다. 제거 마이크가 이상해졌어요. 와, 달다. 지금도 맛있네요, 충분히. 와, 수분이, 수분이. 저는 이거 안 뱉어요, 씨. 씨가 거의 없어요. 씨가 거의 없어. 이 정도면 없는 거 아니에요? 먹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가운데 탁 잘라갖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귀찮아서. 네, 여러분, 수박씨에 두뇌활동에 좋은 뭐가 있다고 씹어서 먹으라고 우리 이모가 그랬어요.
담임님이 깨 싫어한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버릴 때 남들이랑 같이 있을 때 이렇게 버리지 마요. 더럽잖아. 이렇게 버려, 이렇게. 남들 앞에 있을 때는 수박 껍데기를 이렇게. 알았죠? 와, 맛있다, 수박! 바니님 잘 지냈어요? 나 바니님 집착 중. 레전드 오브 다크 했다고요? 내일 바꿔야겠음. 이렇게 엎어져서 버리기. 알았죠? 매너 있게. 우리 매너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좀 이렇게 썰어볼게요. 그리고 썰때 이렇게 써는 것보다 더 쉽게 써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대부분을 이렇게 놓고 썰잖아요. 이렇게 놓고 썰지 말고 이걸 눕혀요, 이렇게. 이거 이제 접시라 좀 그렇지만 이제 도마였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썰어요, 여기를. 이쪽을. 그러면 썰기도 편할 뿐더러 애들이 썰면서 넘어지지도 않고 그래요. 이 부분. 무슨 말인지 알았지? 아니, 접시고 칼이 이래서 그렇지? 좀 옆으로 놓고 썰어. 여기 맨 밑에가 딱딱해서 잘안 썰어지거든요. 이렇게 썰어서 먹다 보면 맨 위에 건내 거. 이거. 이거 맛있는 거내 거. 미숫가루? 봐, 이거 내 거. 수박은 화채지. 그리고 여러분, 수박 잘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맨 위에 뭐 배꼽이 어쩌고저쩌고, 꼭지가 어쩌고저쩌고, 줄이 어쩌고저쩌고, 이게 통통 두드려봤을 때 어쩌고저쩌고, 우리 막 말이 많잖아요. 뭐 두드려봤을 때 되게 청명한 소리가 나야 된다. 그리고 뭐 꼭지가 배꼽이 커야 되네. 꼭지가 말라 있으면 안 되네. 별의별 말이 많습니다. 제일 잘 고를 수 있는 방법 알려줄까요? 아는 사람 손. 밤에 수분이 많아서 말 그대로 물이 많은 채소. 비싼 거 사면 맛있음.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과일집 사장님한테 골라달라 그래요. 맛없으면 가져가서 바꾸면 되니까.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과일집 사장님한테 골라달라 그러면, 맛없으면 사장님이 바꿔줘요. 골라줘도 아닐 때는 사장님한테 바꿔달라 그래. 웬만하면 사장님이 좋은 거 골라주거든요. 과일은 코스트코. 아, 정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과일은 좀 약간 갈라 그러는 게 제일 맛있어요. 진짜 딱그 썩기 직전에 과일이 제일 맛있습니다. 당도도 제일 높고. 이렇게 위에 남지. 이게 게이득. 이거 내 거임. 와, 진짜 씨가 하나도 없다. 씨가 하나도 없어요. 좋아요요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하나 먹어봐요. 근데 정말 단해요. 마작 아니야, 마작? 마작, 마작. 여기도 있어. 치먹방구 치 뭐예요? 아, 치킨? 어우, 치킨 언제 쪽 치킨? 지금 언제 쪽 치킨은 치킨 얘기라고 해서 지금 수박을 8분의 1을 먹었는데. 햄치킨 어딨어요? 그는 떠났습니다. 와, 달달하다. 내가 7월 18일이라고 썼대. 하체 좋다. 근데 화채 좋은데 화채를 할 만한 뭐가 없어요 지금. 아, 근데 진짜 수박에 씨가 없어요. 아, 이렇게 씨가 없을 수가 있나? 한번더 해볼까? 더 잘라볼까? 아니 진짜 수박에 씨가요 진짜 없어요. 많이 많이가 아니라 나한세 개인가 본것 같은데 지금 수박 씨. 수박 씨한세개본것 같아요. 봐, 없어. 요 사이에 있으려나?
소박 씨가? 씹뺀 자국. 나 이거 아예 안 만졌어요. 랩핑 있는 거 그대로 뺀게 단데? 이게 씨가 있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를 제가 그럼 한번 갈라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한번 갈라볼게요, 그러면은. 요씨 있는 부분. 요, 여기, 요렇게. 요런 부분 갈라보면 있겠지. 없다니까, 이 사람들아. 씨가. 씨가 없다고요. 허허, 이 사람들 아주 그냥 뭘못 믿고만 살았구만. 인생이 무슨 다 의심이야, 의심. 의심. 아주 그냥 의심. 의심하지 말지어다. 가짜 수박이라고? 이제 가짜 수박까지 나온다. 근데 좋다. 없으니까 진짜 좋네요. 핫땅님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로 달디 다네요. 수박 이렇게 달 수가 있나? 수박이 씨가 없는데 왜 슬픈 거죠? 수박이 안쓰럽고 막 그러네요. 얘가 안쓰러워요? 어떡하니? 저 햄버거요? 햄버거만 딱히 이렇게 먹어본 적은 없는데, 와퍼 있죠, 와퍼. 와퍼. 그큰 거. 그거 7개인가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거랑 같이 먹었죠. 그 감자튀김. 그렇게는 먹어봤는데, 다른 거는 안 먹었어요. 근데 저는 먹을 때 그거랑 또 다른 거랑 같이 먹어가지고 딱 햄버거만은 모르겠어요. 언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거 수박도 굉장히 큰 건데 이거 4분의 1 조각이 몇 그램이냐면은 몇 그램이야? 안써 있어. 저써 있다. 이게 요것만 해서 중량이 3kg짜리. 총그 수박 무게로 12kg짜리예요. 4분의 1 쪽이니까. 이건 맛있으니까 좀 이따 먹어야지. 아, 다들 수박 드십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뽀개서 먹어볼게요. 하나씩, 한 조각씩. 어? 아, 나이스. 근데 진짜 맛있네요. 그 수박이 주는 그 향이 있잖아요. 요즘 수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본 이런 수박 말고 뭐 망고 수박, 메론 수박, 사과 수박, 그리고 블랙 수박 진짜 많습니다.
노란 색깔 수박도 있고, 사과처럼 사과 향 나는 애도 있고, 깎아먹는, 참외처럼 깎아먹는 애도 있어요. 사이즈가 딱 메론만큼 생겨가지고, 복수박. 어렸을 때 아빠가 복수박 진짜 많이 사왔는데. 달달한 수박 고르는 방법 있나요? 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일집 사장님한테 골라달라고 하면 됩니다. 네모수박? 아무래도 손이 한번더 가는 애들은 비싸겠죠. 그 네모수박은 어떻게 만드냐면, 수박이 처음에 태어날 때, 이건 네모난 트레이 안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놔요. 저 작은 그 수박 새끼를, 애기를. 그럼 얘가 커가면서 그 틀에 맞춰서 크겠죠? 그래서 수박이 네모집니다. 그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 하트 배라고 그래가지고, 배가 딱클 때, 그 비닐로 감싸 놓을 때, 하트 모양 이런 플라스틱에 넣어요. 그러면은, 그 뭐지? 배가 하트 모양으로 딱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유리병 안에다가 배를 딱 넣어놔가지고, 그 유리병 안에서 배가 이만큼 크게 만드는 그런 배도 있고. 담금주로 만들 때. 오이도 하트 오이? 제가 예전에 가지를 그런 애를 봤는데, 가지를, 그 뭐라 그러지? 그거를 거푸집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얼굴 모양으로 거푸집을 해놓은 거예요, 가지를. 그 가지의 얼굴 모양이 있어. 그 지점토로 조각한 것처럼. 그런 거, 예쁜 거 만들 땐참 좋겠다. 피클 같은 거. 동자승? 아우, 징그러워. 아, 석고상처럼, 맞아요. 아무래도 그런 애들은 좀더 비쌀 거예요. 비쌀 수밖에 없지. 근데 뭐 손님 아닌 이상 선물할 거 아닌 이상 저 오늘 물고기 보고 왔는데 물고기 앞에서 한 2시간 앉아 있었네요. 너무 사고 싶어서. 저 예전에 집에서 키웠던 거 베타 있잖아요. 아, 그거를 또 보고 왔는데 얘를 또 내가 데리고 와서 죽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들면서 데리고 올까 말까, 데리고 올까 말까 계속 고민했어요. 매실청? 아무래도 곰팡이 피겠죠, 오래 두면. 그 맛도 없어집니다. 수박이나 이런 애들이 상하는 이유가 자체적인 수분 때문이거든요. 수분이 많은 애일수록 그 그 세균이 번식하는 게 증가해요. 근데 말 그대로 수박은 자체 수분이 매우 많은 채소이기 때문에 냉장고에 오래 두거나 하면 다른 과일들에 비해서 빨리 물러져요. 그러니까 최대한 작은 걸 사던지 먹을 만큼만 조각으로 판매하는 걸 구입하시는 걸 예,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그좀 뭐지? 그냥 부부 가족 이렇게 가족 단위가 좀 작으니까 소비를 다 못하잖아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 저는 이번에 매실을 동생 집에서 같이 담아버려 가지고 따로 안 담습니다. 같이 동생 집에서 담근 게 있어서 한꺼번에 해서 그걸로 같이 쓰려고 안 담아요. 난 빨리빨리 뭐가 없애. 그니까 요즘에는 막 대용량 많이 팔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그걸 내가 다 소비를 안 하면 도리어 썩어서 버리는 게더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사서 빨리 먹고 또 사는 게더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싸다고 많이 사다 놓고 버리면 그게 더 아깝단 말이지. 막 모기가 날아다닌다. 밀폐통에.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모기를 내가 못 잡아. 잘안 잡혀요, 모기가. 나한테는 안 잡혀. 이놈 새끼들이 모기도 날 무시하는지. 여러분, 소박아. 와, 진짜. 배가 이제 불러간다. 씨 하나 발견. 씨 하나 발견. 근데 진짜 수박 다네. 끝까지 다네요. 끝까지 달아. 껍질이 아주 그냥 산더미만큼 쌓였네. 와, 이제 마지막. 굿나잇. 여기가 초록초록해졌네요. 내가 다 먹은 거예요. 여기가 수박밭처럼 초록초록해졌어요. 테트리스. 아, 그러네. 테트리스 했네. 치킨. 와, 잘 먹었다. 와. 여러분, 수박 먹어봤어요, 오늘은. 와, 정말 후식으로 수박만 한게 없네요. 시원해. 그리고 정말 달큰합니다. 입이 단기운이 솔솔 돌 만큼 아주아주 달큰달큰해요. 여러분도 혼자 사시는 분들은 수박 먹기 힘드니까 저처럼 조각 수박이나 좀 사이즈 작은 거 사셔가지고 수박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엔 수박만 한게 없지.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